조업제 TV 시청자 여러분, 7월 9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지난 3월 초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국민들에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 진정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이후 지금까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이넉달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고 지난 주말에는 폼페이오의 세 번째 방북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흥분했던 국민들도 이게 뭐냐? 이거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봤던 이상한 그림, 그건 꿈을 꾼 것인가?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또이 붕괴선을 넘어갔다가 왔다 하고 주말에 갑자기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가서 김정은 만나고 와서 제2차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더니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김정은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극찬을 하고, 느닷없이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자극이다. 돈이 많이 든다. 해서 중단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도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극언을 쏟아내니까, 이게 평화, 통일, 민족, 교류, 화해, 이런 말들이 지면과 화면을 뒤덮으면서 많은 세계인들, 특히 한국인들을 꿈꾸게 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가 가능하다는 꿈을 꾸게 했는데 지금 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계기가 있었지만 폼페오가 핵 폐기하는 일정을 잡자. 이렇게 북한을 다그쳤더니 북한이 신경질을 내면서 그런 강도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갱스트, 그런 깡패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막 욕설을 퍼부어버렸습니다. 외교적 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트럼프를 그렇게 밀어주던 폭스 뉴스까지 이제는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대북 정책에 관한. 그리고 북한은 이제는 핵 보유국이 되었다. 이제는 비핵화 회담이 아니고 군축 회담하자. 즉 한미동맹 해체하고 그리고 한국을 종속화시키겠다. 한반도의 진짜 주인은 김정은이다. 아무리 한국이 잘 살지만 핵무기 없지 않느냐? 이번에 한미동맹 해체시켜버리겠다. 그러면 벌거벗은 살찐 돼지 한 마리가 야빈 늑대 앞에 딱 엎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오고 있는데 불안한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김정은의 심기, 김정은의 안전을 더 신경 쓰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외톨이가 된 기분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믿을 수 없고 트럼프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를 믿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하는 현상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일어났습니다. 참 기복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조갑제 TV를 통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핵 문제를 쭉 말씀드려 왔습니다. 되돌아보면은 별로 큰 실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분석과 방향 감각을 제시했다고 자부합니다. 맨 처음부터 비핵화란 용어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그것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뜻인데, 그 말의 핵심은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 조한민국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핵화는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 큰일 난다.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극이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면서 이 회담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루어지는 순간 그때 트럼프는 완전히 덫에 빠진다라고 자신 있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5월 24일 날 트럼프가 회담 취소를 결정했을 때 그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제정신을 차렸구나. 그러나 하루 만에 그 입장을 바꾸면서 다시 덫에 빠졌던 한 발을 빼는가 했더니 두 발까지 담궈버리는 걸 보고 싱가포르 회담은 결국 트럼프가 속아 넘어가는 이 악마를 상대로, 악령을 상대로 거래를 하다가 악마에게 영혼이 팔리는 그런 비극이 되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복잡한 거는 요약을 하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앞을 보는 시각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 접수용입니다.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용이 아닙니다. 적과 통일용입니다. 이, 두 번째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따라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핵이야말로 북한 노동당 정권 3대 세습 체제의 존립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폐기할 수 없습니다. 3. 북한은 그리고 실제로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핵폭탄 60개, 미사일 1000기, 2년 안으로 핵폭탄은 100개를 넘어서 영국 수준의 핵 강국이 됩니다. 4. 북한의 핵을 없애려면 전쟁밖에 없는데 전쟁이 싫으면 억지력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즉,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억지력을 건설해야 합니다. 5. 수도권의 사드 추가 배치, 한미동맹 강화, 전술핵 재배치 추진, 그리고 핵우산 조건 강화, 재래식 군사력 강화,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 중단 등이 억지력 건설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었는데도 이런 억지력 건설을 포기, 북핵의 인질이 되는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7. 4.27 선언의 핵심은 민족 공조라는 미명 하에서 핵 앞에서 안보 해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8. 한국은 한미일 자유동맹이냐,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독재 동맹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9.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민중 독재로 갈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0. 즉, 대한민국 해체냐, 사수냐의 결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1. 대한민국의 운명은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준과 여론의 동향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12. 앞으로의 변수는 첫째, 경제 파탄의 가능성, 트럼프의 유턴 가능성, 문재인 정권 내부의 자충수, 분열, 그리고 이런 변수를 반영한 한국인과 미국인의 각성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론이 결정적 변수입니다. 13. 미국 여론, 즉 언론과 야당이 각성하여 트럼프의 굴욕적 북핵 정책에 제동을 걸게 되면은 문재인 김정은 밀월 관계, 협력 관계도 순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 여론의 동향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4. 요컨대 국가 자살로 가는 대한민국인데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문명, 제도, 법치, 민주주의,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충성심,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의, 용기가 저항력을 발휘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면 김정은 밑으로 들어가느냐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역사가 우연한 계기나 위대한 인물 또는 악독한 독재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형식적이나마 보편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앞으로는 결국 국민의 성격, 국민의 수준, 국민의 교양이 역사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문명을 즐길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